자, 이번에는 물건과 사람이 허천나게 많아서 허천장이나 동창장으로 이름 붙은 오일장으로 떠나볼까 합니다.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실속으로 꽉 찬 우리네 시골장터. 지금부터 나주 동창장으로 함께 가보시죠. 나는 지켜나가리라 전통시장을 매달 2일 7일 날짜에서는 나주 동창장 물건도 사람도 허천나게 많다고 해서 장군들 사이에선 허천장으로 통했다고 합니다. 하다 뭘 그렇게 들고 다닌대요? 아지 커피 안 먹을다 영어도 뭐야 설탕 커피 여기는 뿌린 커피. 여기는 뭐? 지약 여러 가지. 이게 뭔 뭔지야? 커피 5잔, 6잔. 오늘 어디 장소도 안 되네. 왜 안 돼? 지약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. 어떤 수시로? 안 잡사? 아침도 안 잡사? 커피 팔아야 되는데. 뭘로 드실 거예요? 불래? 아, 저도 먹으세요? 어, 이거는 먹고 싶은 사람 다 먹어. 자, 골라서 드세요. 저는 믹스커피. 믹스커피. 여기 있습니다. 믹스커피. 네. 어머니 원래 장날마다 이렇게 커피 돌리세요? 네. 한 20년 넘었나? 아니, 이제 피곤하니까. 피로를 풀기 위해서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한 잔씩 싹 돌려드립니다. 이 달달한 커피 한 잔에 정이 듬뿍 담겼습니다. 뭐 파세요? 골고루 팝니다. 만물상입니다. 없는 거 없이 허천나게 많은 거 본 게 통창장 만물상이 맞구만요. 아까 보니까 옷도 다 맞춤형으로 잘 골라주시던데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거 이거 잘 나가 이거요? 이게 뭐예요? 바지, 바지. 엄마들 바지 얼만데요 이거? 5,000원입니다 5,000원? 아 진짜 싸네요 네 아 이게 일명 몽빼 바지? 몽빼 바지 만능 바지 아무나 다 입을 수 있는 이 걸어물전이 통창장 터전대감이란디요? 장사 노하우를 봐봉께? 다 있어. 봐봐. 시식 말하는 게 웃구만요. 몇 년이나 하셨어요? 45년 했지. 45년이요? 응. 여기 시장에서 가장 오래 하신 것 같은데요? 오래는 안 했지만은 야, 동기들이 많이 있지. 나이 자신 분들은 다 똑같지. 근데 옛날이랑 비교하면 여기 어때요? 옛날 비교하면 뭐 말할 수가 없지. 옛날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지, 지금은. 10분의 1밖에 안 돼요? 그게 옛날 아주 여기 사람이 아주 뭐 미어 터졌지. 그때 당시는. 아, 사람 미어 터졌어요? 어, 마트 없고 농사 손으로 할 때 막 헐떡에 논매고 막 뭐 신고 막 할 때 아주 그때 뭐. 야 그러는 하고 그냥 오래 했을 게 그냥 여기 뭐 돈 벌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돈 벌라고 하는 거야. 큰 재미를 못 보더라도 장터에 나오는 이유입니다. 가만히 잠들면 만원 없다 빠져버렸어. 빠지지 말고 놔두라니까 놓고 빠치고 다녀. 이러면 정신머리 없던 못 다녀. 통창장을 지키는 인물이 여기 또 있구만요. 저희 시장에서 가장 젊으신 것 같아요. 네. 장사는 얼마나 됐어요? 내가 한 거는 한 7년? 7년? 네. 7년 하셨는데 엄청 장사 잘하신 것 같아요. 바쁘시고. 맛! 원래 타고난 것 같아요. 아, 타고나셨어요? 나는 우리 엄마한테 본 게 있어서 타고난 것 같아요. 장사. 재밌어요. 아, 원래 어머니가 하시던 거 같아요. 네, 네. 아. 어째 다 담아버려? 고개가 크게 다 담아 다 못해.
지금은 재밌어서 하고 처음에는 돈 벌려고 하고 했고 그냥 재밌어요. 장사 재밌어서 해요. 동창장에서 오래오래 만나요. 이번엔 또 어디를 구경해 볼 거다. 아이고 이 집단 둘러봐야겠네. 우리 어머니 젓갈 사세요? 네. 몇 가지나 접하시는 거예요? 몇 가지? 가지 수는 안 돼. 안 세워놨어도 거의 3, 40가지 되죠. 겁나 많은 젓갈 중에 제일로 인기 있는 게 요토 아저씨랍니다. 맞습니다. 뭐 돌아간 대로 주지만 이제 5,000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1kg에 양념 매운 것은 2만 원, 양념 안 한 것은 1kg 만 원 그래요. 그 맛이 어찌나 좋은지 한번 맛보면 안 살 수가 없답니다. 아무것도 없어. 안 해. 나 5,000원짜리 안 한다 할 때는. 아이고 많은 받을 기분이 주소가 더 조금 그거 전화. 어제 욕심 부장 많이 드니까. 할머니 제가 보니까 장사 엄청 잘하시네요. 뭘 잘해. 아까 3,000원씩 산다 그랬는데 5,000원씩 파셨잖아요. 거의 강매하신 것 같은데요. 무조건 사라고 5,000원씩. 무조건 사랑이 억지로 나도 보이지. 전에 사람 있어야 장사를 어제. 그래서 팔 때는 확실히 딱 파시는 것 같던데. 아니 저 젓갈집 찍으러 할게. 요즘 생선 어떤 게 좋아요? 갈치. 갈치가 제철이에요? 목포 갈치. 제철. 이제 나올 때 제철. 네. 큰 놈은 비싸고 한 마리 10,000원, 10마리 20,000원 그런 거 갖고 잔 놈은 한 보따리씩 주고 10,000원. 한 보따리씩? 요것이 한 보따리인가요? 어, 한 보따리 10,000원? 얼마 싸네요. 이제 들어가 앉아. 앉아. 갈치는 사고 10,000원. 맛있어 먹고 갈치야. 30만 원. 야? 30만 원. 30이 10,000원. 5,000원. 여러 10,000원 주겠지. 이제 한 집에 들어갈 때는 안 나와. 당신 알아서 나는 몰라. 이는 늦어. 그렇죠. 그래. 그래도 잘 나게도 많이 들여놓게. 그 테레비 나오게. 네. 네, 할아버지 이렇게 할머니랑 같이 나오세요. 네, 네. 아니요 진짜 나오니 네. 잘 안 된 게 아픈 게. 아 휴전 잘 나와요 이 같이. 나오면 두 양반들 된 게. 아 두 분이 원래 같이 다니세요? 네. 엄청 보기 좋으세요.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형님 여기 오늘 복장장에 최고 이쁘게 나오시겠다. 네 같이 다니시면 좋으시겠네요. 손 잡고 치고들어. 손 잡고. 아니 아니 아니. 손 한번 잡으시지. 손 잡고. 손 잡고 찍어. 손 잡고 건물 들어가죠. 건강하세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 힘들고 맘 지칠 때면 네, 여기 시혜지 동창장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 자차 지나가다가도 빌려서 가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한 보따리씩 딜라게 많이 와라. 두부 한 모아 술 한 사발에 마냥 행복한 아저씨와 한줌 가득히 준 콩나물에 즐겨 이하는 아줌마들 세상에 뭐